이번에 제가 번역을 맡게 된이 사랑이 구한다라는 책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평상시에 너무 사소하게 이제 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25편을 담은 책입니다. 많은 분들이 한번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서 이런 소소한 감정들을 또 바로 옆에 계신 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 뜨거운 여름에 조금 더 사랑이 대한민국에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책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떠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또 육성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호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각적인 자료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사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25편의 에세이가 전부 다 다른 메시지를 공유를 하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제 글이 첨가가 되면서 아주 큰 감동이 됐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누구라도 이 사진에 좀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사진은 아니거든요. 지금 표지에 있는 게 이제 티티 아저씨. 이게 참 색깔도 참 독특해요. 초록빛, 파란빛, 혹은 약간 흑빛, 요렇게 좀 어두운 데서 유발하게 티티가 튀게 사진 구도를 잡았단 말이죠.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막 웃는데, 근데 이 아저씨의 표정을 보면은 이 아저씨는 한 번도 웃진 않아요.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다양한 메시지들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게 이 포토 에세이의 가장 장점이고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한 번쯤은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직업이 엔터테이너잖아요. 연기자,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결국은 감동을 주는 직업이거든요. 저는 그게 TV 매체를 활용하는 연기에서만 한정된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. 사람한테 감동을 줄수 있다면은 그게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대중들한테 어떤 깊은 감명을 줄수 있다면 책한 권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사진 한 장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엔터테이너로서 제가 삶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, 물론 매체에서 연기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싶지만은, 거기서만 국한되지 않고 기회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좀 호흡을 하면서, 대중들이 각박한 삶에서 잊고 지낼 만한 감정을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생시켜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. 일단은 좀 시간 낭비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. 뭐술 담배도 안 하고 연애 못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한 4년 됐고 보통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이 업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여가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일들이 서로 이제 보상작용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또 글로 풀고 글로 받은 스트레스는 또 운동하면서 풀고 운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또 촬영하면서 풀고 그렇게 시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어떤 분들은 야 하루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너 거기서 언제 쉬냐? 언제 노냐? 근데 저는 매일이 노는 상황이라 너무너무 재밌어서 하는 일이다. 비보이라는 어떤 문화 자체도 사실은 이런 그 외형적인 춤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어떤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역사. 다음에 어떤 비보이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, 또 비보이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, 교육학,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형적인 거는 조금 제쳐뒀고, 이제 내면적인 걸로 많이 지금 옮겨갔기 때문에 여전히 비보이 쪽으로도 꾸준히 좀 욕심은 있고, 그쪽으로 계속해서 아마 좀 커리어를 쌓아나가지 않을까 싶어요. 누가 저한테 이제 박재민 씨의 인생은 뭐예요? 삶은 뭐라고 생각해요? 라고 하면 저는 딱 다섯 글자를 말하거든요. 삶이란 추억 만들기. 라고 저는 항상 정의를 해요.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나중에 딱 돌아봤을 때, 아, 그때 그랬다라고 웃을 수 있을 만한 일이면은 전 무조건 고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목표는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서 이 좋은 것들을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제 부인과 자식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런 어떤 좋은 유산들이 좀 많이 좀 남을 수 있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글이 됐건, 연기가 됐건, 뭐 논문이 됐건 학교에서 강의가 됐건 좀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.